예,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 이음의 김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사는 삶을 동경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멋있죠? 이게 원래 맹자께서 이제 무황산이면 무황심이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한결같은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한다,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또 자기 마음의 어떤 중심을 알아가고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저런 제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회 만들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령이라든지 세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많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 나뉘어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은 이제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분리된 것 자체로서는 또이 양립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뭐 자립할 수도 없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이제 경제 모델을 가져나간다라는 것은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화두는 지속 가능한 경제, 이제 사회 만들기. 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지역과의 그 관계 또 내가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풀어 나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경제 우리 삶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미래와의 어떤 뭐 이제 도전 뭐 이런 거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공간의 재생 또 혹은 이제 문화 생산력 이런 건데요. 공간이나 장소라는 것은 그냥 건축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또 장소라는 것은 한 개인이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태도를 취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상황 변화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의 그런 과정으로 뭐볼수 있을 것 같고 장소나 이렇게 건축 공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상황으로서 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적인 생산력 또 문화적인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개입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이 우리가 상상을 한다, 어떤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브레인 리서치의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한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길러진 습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는 거, 또 관계에 이제 또 다른 관계 속에서 한번 지금의 관계를 이제 드러내 본다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이제 변화의 가능성, 또 지금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좀 이렇게 흥미롭고 새롭게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것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떤 나무라든지 뭐 물질적인 재료라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순간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말을 걸고 좀더 내가 더 깊게 빠져들어도 될 만한 그러한 이제 텍스트들,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안내되는 새로운 어떤 이렇게 도전의 과제, 텍스트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흔적을 찾아본다거나 생각한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화나 시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좀 이렇게 음유해보고 이제 바라보고 관조하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 사회적 기업 이음이 계속 이제 뭔가를 해내가기 위한 이제 어떤 이제 동력 걸음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요즘 사회는 이제 많이 흔히들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뭐 탈장르라든지 이제 컨텐츠 융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기술 분야라든지 뭐 낯선 어떤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우리가 장르라든지 그냥 체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융합의 꼭지점, 융합의 디딤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적인 과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혹은 이제 고정된 틀이나 사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흥미를 갖고 이것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모티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찾는다. 이런 이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경제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수익을 내서 내가 이제 내 욕망을 실현한다가 아니라 내 삶을 배운다. 내 삶의 중심에 다다른다. 또 사회적 삶을 내 역할 안에서 찾아본다. 이제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뭐 분배와 생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한다라는 노동의 행위들 안에서 우리가 배움이라든지 나를 찾아나가는 일종의 이제 여행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경제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거고 사회적인 경제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삶이 또 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누가 만들어 가느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이제 외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고도 성장기 압축 성장을 해온 사회적 경험 때문에 이제 성장 만능주의 혹은 이제 공급자 뭐 우선주의 뭐 이런 게 이제 좀 만연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뭔가를 막 누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뭐 틀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부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이제 인프라 하면 정부의 자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돼서 이게 실현이 될때 인프라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뭐 다리, 뭐 항만, 뭐 교통, 뭐 이런 것들 흔히 떠오르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활동에 기반이 된다고 하면 작은 카페 하나가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뭐 이렇게 만화책도 있고 놀이방 같지만 이런 곳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아주 릴렉스하게 어떤 이제 보드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우리 사회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인프라의 개념 자체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제 성장 중심보다는 좀 내용 중심. 농촌에서도 농민들이 뭐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자꾸 이제 농민들이 막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더뭐 해야 될 텐데 개방화 시대에 뭐 이게 그 경쟁력이 안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밭이나 농사 짓는 행위 자체가 조금 더 재밌으면 어떨까?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생길까?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여러,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농사도 하고 사회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런 좀그 삶의 어떤 모습이 조금 더 생생하고 현실성 있게 갈수 있도록 내용 중심의 고민들은 뭐가 돼야 될 건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고 생각의 전환이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혁신의 어떤 이제 새로운 모델로 향하는 도전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중심이라든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공급자 위주로 짜여졌던 거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면 이제 이런 고민도 생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숲이 인프라냐 아니냐. 숲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인프라가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젊은 청년들이 장사하는 것이 인프라냐 아니냐. 어떤 상황에서는 가령 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화가 돼서 50대, 60대가 된 상인들만 모여 있다. 소비자들도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할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사회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얼마만큼 사회가 많이 제공할 것인가. 또 그런 과정들에 조금 더 참여적이고, 조금 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분방함, 뭐좀 자연스러운 어떤 소통, 이런 가능성들을 얼마만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 문화, 시스템,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이 뒷받침,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의 동력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리고 좀 이렇게 고정적이고 이미 이제 딱 짜여져 있는 틀이나 이런 거에서 그냥 이렇게 기득권이 유지되는 방식,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제나 소외나 또 이렇게 분열적인 방식보다는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로 간에 유대감 있게 또 환대하는 공간에서 가능성 있는 도전을 할수 있느냐 이런 사고를 낳으려면 아무래도 경계에서 시작하는 문화적인 어떤 관점 또 프레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딱 구획되어져 가지고 여기는 뭐몇 평짜리 여기는 몇 평짜리로 나뉘어진다든지
또 이제 이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성적에 의해 가지고 서열이 일찍 매겨진다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온갖 가지 우리 사회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사람 자체의 내면적인 그 개발 가능성들을 이렇게 억제하고 숨을 이렇게 좀 주눅들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우리가 내면의 활력들을 찾으면서 또 동시에 기회를 또 거기에 부여가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주체, 우리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주체,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변화의 동력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 뭐또 이제 수용자 중심 이런 태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의 관점, 일방의 어떤 권위, 일방의 독점 이런 걸로부터 조금 이제 좀 다양성 있는 관점으로 이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좀 협력적인 모델들에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분권과 다양화라는 흐름 자체는 결국 이제 한 개인의 개성을 좀 존중하자. 또한 개인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 변화 가능성의 에너지 자체를 좀 발견해 보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요즘은 이제 코크레이터라든지 디멘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데 또 이제 집단지성 여러분들 이제 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형화된 답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틀을 던지고 그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생각을 이제 결집시켜 나가거나 이제 보완시켜 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치 있게 바라볼 것인가,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잘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하고 계시는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한때 자기 당신의 명함을 이제 뭐 소셜 디자이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그 소셜 디자이너라는 것도 사회화라는 이제 그런 과정의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상황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때 개념적이고 선별적이고 이제 좀 차별적인 태도에서 좀 벗어나자. 우리가 이제 보면 너무 이제 그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상황의 주도성을 너무 많이 제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때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 학력이나 이렇게 흔한 걸로도 되기도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에 너무 인색한 사회. 그뭐 이미 이제 그 어떤 라이센스나 이런 걸로 그냥 검증을 끝내버린다거나 실질적인 경험의 구체성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식산업사회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인데 지식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축적한 지식의 질은 뭔가 이게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구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장려가 안 되면 지식산업사회의 알맹이가 그냥 라이센스로 예, 그건 진짜 현실의 텍스트가 없고, 현실에 잘 짜여진 전략이 없고, 현실에서 정보를 일반화해서 이론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무용의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적 커뮤니티의 존재와 성격에 주응하는 이제 수용 전략, 뭐 이런 건데, 주류 이데올로기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동이라든지 행정 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 현장 뭐 이런 거가 될것 같아요. 그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애착을 갖고 그 안에서의 어떤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찾고 그걸 스스로가 실현해내고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대안성 찾기. 대안성 찾기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지 이제 가능한 것 같아요. 집단 안에 파묻혀가지고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개인의 독립이 기본이 되고, 독립된 개인은 유대와 연대와 협조와 협력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문화이고, 또 동시에 문화이면서 산업이고, 이제 우리가 뭐, 이게 흔하게 이제 6차 산업이라는 말이나 표현들도 이제 요즘은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뭐 3차 산업에서 뭐 농업 원료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제조업에 관련한 거, 뭐 서비스업에 관련한 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밭에서 농사짓는 밭에서 한
뭐 7~8평 정도 되는 곳에서 상추를 뜯다 보면 허리가 아프죠. 그 허리가 아픈 상추밭에서 허리를 아프니까 좀 작업대를 만들어서 뭐 의자를 만드는 목공 그 시스템을 좀 갖춰놓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과를 따고 이게 융합인 것 같아요. 융합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융합이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사례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경험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농민들하고도 계속 이제 토론을 했던 거가 한 이제 600m 정도 해발 600m 되는 고시 같은데 이제 있는 농장의 집을 조금 더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도 만들고 농장에 이제 그 돼지 농장인데 부산물들을 가공할 수 있는 소세지를 수제 소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워킹룸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농산물 같은 것들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 이게 농촌이라는 것이 특정한 1차의 산업 기반이다라는 걸로 딱 멈춘다거나 가공해서 더 팔아야지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의 정서가 개입이 되고 그 안에서 뭔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랄까요? 어떤 존중할 수 있는 또 이제 한번 거기에 다가서고 싶은 이제 하나의 삶의 모형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십몇 년 전에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네팔에 간 적이 있어요. 네, 네팔에 머물면서 카트만두에 있는데 그때 이제 와타미 그룹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봤는데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원조를 해서 이제 지어주는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병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팔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 분위기에서 보면 막 병원을 그냥 간다라는 것은 좀 호사스러운 그런 느낌인 거고 또 학교나 배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병원에 간다라는 거가 전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의 호사를 같이 누리는 문제인데 학교에 간다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서 이제 배우고 뭔가 도전하고 이런 거지만 또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가 병원을 둬야지 자주 이렇게 좀 보고 뭐 어디 좀 깨지거나 아프거나 뭔가 징후가 있어도 병원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재가복지 시스템을 가동하듯이 이제 저런 구조를 짜졌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그 사실 와타미 그룹 자체가 이제 뭐 농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을 하고 가공 판매를 너무 잘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 조직을 해서 상당히 이렇게 친환경 농사나 농업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를 이제 변화시켰다라는 훌륭한 점도 있지만 역시 이제 사회공헌하는 그 모델 자체도 상당히 현장 중심,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에 기반해 가지고 그런 이제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한 이제 사례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농촌의 미래를 여는 이제 6차 산업이다.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일자리도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또 이농도 심하고 불가피한 문제처럼 보이는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일정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70년대라면 혹은 80년대라면. 근데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일을 하면 또 다른 시간은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깊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뭐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남들하고 타인의 삶 속에서 배움을 또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삶을 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회가 생산력이 높아지고 자본이 쌓이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냐? 궁극적으로 살만하냐? 궁극적으로 얼마나 산다고 유한한 인생, 유한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한계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원하는 걸까, 우리 사회가 어떤 걸 지향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렇게 하나의 슬로건으로 만약에 집약을 한다면, 적당히 벌어 잘 살자, 뭐 이런 거가 될것 같아요. 좀 적당히 벌고 잘살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의 숨통을 좀 열어줄 곳이 필요하다. 생산력이라든지, 뭐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뭐 어떤 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반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미래 산업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으로 문제를 짜고, 문제를 제기하고, 솔루션을, 이렇게 답을 찾고, 해답을 사회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에는 미래 산업의 동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6차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농가의 소득 보전의 문제라든지 뭐 생산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중요한 어떤 우리가 발견해야 될 잠재 가치들을 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회적 균형이 무너진 곳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장수 쪽에서 좀그 농장 안에 스터디룸도 있고 조그마한 도서관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또 연구실도 있고 연구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연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논문 쓰는 게 목표인 연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학자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론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 전체의 어떤 지식의 이렇게 멘탈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그 가게 중에 이제 뽕의 돌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남부시장에서 야시장을 하면서 이제 그 장사꾼으로 이제 참여를 했던 분이에요.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영상 카메라 이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10년간을 이제 열심히 정열을 불태웠던 친구인데 그 어느 날 이제 부안에 그 귀농을 해가지고 고향에서 이제 뽕밭을 얻어서 이제 뽕농사, 오디 농사를 하는데 오디 농사를 하면서 돈이 좀 적고 이렇게 그 땅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철저히 이제 유기농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유기농으로 농사를 갖다가 짓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경쟁력을 좀 갖춰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죠. 거기서 이제 만든 오디를 가지고 생산한 오디를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팔았는데 그 팔면서 뽕잎이나 이제 오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 순댓국밥집들이 쭉 있고 시장 안에 있는데 저 순대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지만 여성분들이나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뽕잎 뭐 순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틀 동안에 뽕잎 순대와 뽕잎 소시지를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틀 만에 이걸 개발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30년 동안 순대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님하고 자기와의 어떤 연관 관계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 근데 시장에 와갖고 젊은 청년들하고 야시장을 하면서 그 순댓국밥집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조라든지 발견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부가가치가 뭐 30%, 20%의 문제가 아니라 뭐 10배라든지 차원이 다른 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발견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학력에서? 아니에요. 학력에서, 뭐 공부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 사회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개인한테 주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이제 변화들을 같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것들,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걸 배움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놀이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함께 모여서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그런 공공지대를 이제 허브라고 보고 이런 허브들이 곳곳에 좀 들어가서 우리 사회가 숨쉴수 있도록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충분히 그것을 보고 새로운 생각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융합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정읍의 그 샘골 시장이 있습니다. 정읍의 샘골 시장은 그냥 이렇게 이 예쁜 나뭇잎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에 있고 200개의 버스 노선이 다 이렇게 촘촘히 연결이 돼 있는데 시장의 활력도 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정읍이라는 도시가 12만 정도 되는 도시에 도심 부분에서 젊은 청년들이 계속 자라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모 고등학교의 3학년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320명쯤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뭐 무슨 전자 무슨 뭐 반도체 회사 이런 데로 거의 다가 가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이고 단순한 이제 노동을 하죠. 대가가 크지도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정읍에서 나고 자란 이 친구들이 정읍에서 왜 기회를 못 갖는가? 그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만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역이나 농촌이다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문제로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산업이 있다 없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의 더 기반은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무엇 안에서 도전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열이나 열정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재래시장이지만 이 재래시장이 도심 부분의 새로운 좀 활력의 거점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시장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대형 상가하고 막 경쟁해서 너네 강해져야 돼. 막 상업적으로 너무 무능력하면 안 돼. 이렇게 보지 말자. 그러니까 이 대형 시장이지만 여기가 이제 마트이면서도, 저희 어렸을 때는 시장 가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백화점 가서 노시는 분도 많은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깨끗하고 편의적인 것처럼 보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그 좁은 공간,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화장품, 옷 같은 거,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막 먼지도 엄청 많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쾌적함이라고. 근데 시장 같은 데에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 늘 그냥 엄마는 이제 장을 보고, 엄마 따라간 나는 이제 다라이 같은 거 발로 차면 막 그런 이렇게 고무 거기 안에서 미꾸라지들이 펄떡펄떡 뛰고 이러는 거 놀면 이제 엄마가 이제 뒤통수한테 때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게왜 그러느냐? 노는 거는 어머니는 아이하고 같이 가서 항상 그쪽으로 지나가요. 아이가 이 발로 찰거 알면서도 거기라도 항상 거길 지나가서 통을 차고 아이는 한대 맞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그게 시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플레이라는 거예요. 교류의 장소이고 정보를 나누고 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에듀케이션 파크 마켓이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을 마켓으로만 놓고 보지 말고 파크로도 좀 보자. 공원으로도 좀 보고 산책으로도 좀 보고 플레이로도 좀 보고 또 동시에 공부 좀 하자 거기서 어떤 거.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가 샘코올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막 하는 게, 파는 이제 야채나 채소가 있으면 그것의 레시피를 같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게 생선 같은 것들 팔 때에도 이 명태를 가지고 몇 가지의 찜은 어떻게 할수 있고, 찌개는 어떻게 만들고, 또 이걸 갖다가 좀 구워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걸 또 같은 찜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부재료들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장사하지만 놀자 좀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내가 팔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소비자들이나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게 아티스트들이나 작가들하고 같이 조형물이나 또 오브제 같은 걸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장의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고 너무 단단하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자, 같이 놀아보자.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장사하자. 시장에서 제과제빵과를 졸업한 친구들이 그냥 부서지지 말고 그 안에서 빵 만들기 제빵 워크숍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새로운 청년들한테 그또그 인턴이나 인턴십이나 이런 걸로 또 경험도 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 장사를 하면서도 시장 안에서 새로운 어떤 장사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수익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놀이 모델을 또 만들어내자.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남부시장, 전주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점포 공간들이에요. 이제 10년이 넘게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 이제 쓰레기도 쌓이고 누가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또 오가는 사람들도 되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관리가 안 되고. 이제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좀 창출해보자. 그래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도 써서 같이 브리핑도 하고 멘토 멘티들 관계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저렴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니까. 이 안에서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부족한 사람들이 어깨라도 좀 같이 걸고 함께 집중하면, 이 자본도 경험도 이제 사회적인 관계도 부족하지만
자기들 방식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규율도 만들고, 실천도 하고, 또 장사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점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냥 단순히 그냥 돈으로 이렇게 막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버려진 가구들이라든지, 고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너 대뿐의 목수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커터기 같은 것도 다 배우고, 이렇게 간단한 용접도 배워가면서, 한 달, 보름에 걸쳐가지고, 자기 점포들을, 주서온 문짝, 주서온 유리창, 가져온 뭐, 이것도 지금, 전부 다 지금 쪼가리쪼가리들을, 이건 농에서 나온 거, 이건 뭐 어디 뭐 신발장 같은 데서 나온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사이클링이다, 뭐 친환경이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들이 창조의 희열, 우리가 이렇게 이미 이제 그 브랜드라든지 어떤 귀속돼가지고 우리를 지정해주는 그런 자본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들이 이제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자기 영역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것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소통을 하자, 이런 이제 과정들이고요. 이제 레알 뉴타운에서 진짜 여기가 뉴타운이다. 그리고 이제 슬로건도 보면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이제 이런 거고요. 이런 이제 점포들을 보면 다 이제 주워온 것들을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재구성을 한 거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작업을 할 때에도 재밌잖아요. 작업을 할 때에도 막, 아, 이거 돈을 갖다가 뭐 권리금이 얼마에, 뭐에 얼마에, 뭐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그렇게 큰 자본 들여서 하는 일들 아니니까 한번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밥도 좀 보면은 부침개도 이렇게 같이 좀 나눠 먹으면서, 힘들면 밀가루랑 밑에 시장에서 그뭐 사다가 이렇게 해서 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품앗이 하면서 저렇게 만들어나는 구조를 프랑스 말로는 이제 식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는 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개라는 게뭐 반지나 구두 뭐 하기에서 개도 있지만, 옛날부터 이제 대동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목적, 사회적인 목적이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개가 있었죠. 그런 이제 향약부터 해가지고 여러 전통이 있는 건데,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 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약하지만 함께 이제 뭔가를 이렇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생각의 기초를 만드는 이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화 된다라는 게막 자기 영혼이 뺏기고 자기 욕망을 막 사회에 뭔가 이렇게 헌납해야 되고 뭐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자기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휩쓸려 다니는 삶이라든지, 그냥 어떤 집단에 쉽게 귀속돼 버린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사회화고, 자기 생각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독립적인 개인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일원이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간지 뭐 개업 파티 이런 것도 한 사람이 그냥 그 개업식을 하는 거하고, 12개 팀이 이제 동시에 협동 개업식을 하면서 이제 재밌는 파티를 만드는 거하고, 훨씬 이제 그게 던지는 이렇게 마케팅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 봤었을 때 생각을 엄두도 안 난다, 무슨 시장에서 청년들이 장사를 해, 이런 것들이 현실로 지금 눈앞에 와 있고, 또 이게 남부시장 안에서 시장 상인분들한테 대단한 활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시장 안에 이제 다니다 보면, 시장 상인분들이 우리 그 가게, 이게 좀 DP, 전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요, 장사를 30년, 40년씩 하신 베테랑들이 자기 점포의 DP를 이제 물어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고, 밑에 보면 이제 그 천변 쪽에 있는 상점 중에서도 참기름집 같은 데에는 일본어로 이제 참기름 가게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전주 한옥마을하고 남부시장이 전혀 상관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 안 했었어요. 아파트 같은 거좀 빨리 들어서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청년 야시장이다, 청년 이제 장사꾼 프로젝트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옥마을에서도 그래, 남부시장 한번 뭐가 있다는데, 재밌는 게 있다던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케팅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한옥마을에다가 열심히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플래시몹이라든지 뭐 전단도 뿌리고 민박집들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장 상인분들도 우리 옆에 정말 좋은 이제 그 관광 자원이 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관광의 장소가 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씩 가져나가시고 시장에서도 이제 매출이 근 1년 사이에 한20% 정도가 성장을 한다거나 이 토요일 날 주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더 없었는데 굉장히 지금 주말 그 유동 인구가 많이 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꿈막 이런 이야기, 이게 꿈이 없다, 뭐 혹은 이제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필요한 것에서부터 떠올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제 우리가 농촌에서 했던 작업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농촌에서 막 필요하면 뭐가 막 대단한 디자인이나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뭐 스티커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비닐봉지에다가 뭐 쉽게 혹은 뭐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쉽게 뭐할때 스티커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전달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촌의 어르신들한테도 이제 아카데미는 어떤 걸 열었었냐면은 예전에 이제 휴대폰 가지고 할때 휴대폰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걸 어르신들이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공부를 60대 후반 정도 되신 어르신들이 3일 정도 공부를 하면 사진을 찍고 저장해서 누구한테 발송한다. 이걸 또 달력에다 매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감자 같은 걸 찍어서 아드님한테 사진을 전송하면서 뭐 감자 캤다 하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되냐면 아들아 감자 캤다 할때 감자를 두고 찍었는데 감자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이게 한손 들고 놓고 찍어야 되는데 그냥 배운 대로 찍느라고 긴장해서 딱 찍다 보면 막 손이 막 절반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그걸 봤었을 때는 막 아버지 손또 아버지가 보내준 감자 해서 막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면 그게 뭐 100원의 문자가 엄청난 예, 마케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이렇게 꼭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마케팅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우연적이고 뭔가 이렇게 노력,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답답한 현실을 좀 벗어나게 해주는 일탈의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공연과 이벤트들이 아니라 아주 이제 소소한 것들, 우리를 사로잡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는 것 자체가 꿈, 우리 삶에 뭔가 이렇게 한번 좀 변화를 경험해 봤다라는 데서 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낙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제 막 무슨 세미나다 이런 것들이 무슨 막 이렇게 뭐 해서 막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쓰다만 플랜카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바닥에도 깔고 뭐 돗자리도 내놓고 마당에서 이렇게 펼쳐놓고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다음 장면 같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 팥으로 메주를 쓰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농촌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하다가 막 이제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막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는 것 자체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팥으로 메주를 한번 써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그래, 팥으로 메주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예, 팥, 메주, 청국장,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 6,000원에 팔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뭐, 팥으로 메주를 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이렇게, 체인지 메이커가 한번 돼보신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해보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보면 저장 음식들이죠. 보면, 깻잎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팔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장에다가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될수 있는 뭐 장아찌류가 만들어지게 되면 좀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고 그 장아찌류들이 이제 건강에도 발효가 되고 이렇게 재워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풍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겠죠.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기획하고 만들어낸다. 결국 이제 문화라는 것은 아 음식이 문화냐? 문화다. 아 음식이 문화고 문화가 돈이 되느냐? 돈이 된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보면 이게 저희 흉물로 놓여져 있는 저런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이 농가에 이런 데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변화를 주고 변화를 같이 이제 실감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로 나갈 자신감을 얻고 또 소식을 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다음 뭔가 이렇게 딱 갖춰진 데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스타트업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뛰면서 이게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배움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R&D라고 하면 무슨 뭐 대기업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만 R&D 하나요?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순대 이렇게 뽕잎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뽕잎을 가지고 순대를 뽕잎을 가지고 뽕잎 소세지를 만드는 것은 중간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R&D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서치가 있는 거고 디벨롭이 있는 건데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다? 한 개인이 접한 환경 자체가 한 개인의 어떤 이렇게 변화 또 그것이 사회적인 부가가치라든지 가치의 새로운 창출 이런 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농가의 어떤 마을에서는 이제 저기가 이제 북이면 황금리, 이제 지난 북이면 황금리인데 북이면에다가 황금리니까 엄청 돈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마을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모이셔서 그 두부를 내요. 근데 두부를 낼때막 두부 공장을 부끄러워해요. 우리 가스 설비도 안돼 있고 장작으로 막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이제 관점에서 보면 저개발이 됐다, 뭐 문명의 혜택이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진짜다. 리얼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주변에 굉장히 국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국화에서 물을 내려서 그 물을 내린 걸 가지고 두부에다가 해서 황금 두부. 그러면은 북이면 황금리, 황금 두부, 연금술사, 아무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행위 자체가 약간 누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 자체가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소멸하거나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굉장히 소중한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자부심, 뭐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생산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문화 생산력이라는 것을 문화를 자꾸 이제 장르라든지 무슨 무대 위에 있는 거라든지 관객과 누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화 생산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볼 것인가, 또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이것 안에서 우리의 표정,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의 전체가 이제 문화적인 생산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농촌이라든지 향교에서 저런 공연을 한다든지 뭐 농촌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채소나 야채를 가지고 천원씩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새로운 마케팅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다음 보시죠. 농촌 마을에 이제 그 강진 전남 강진의 도룡마을이라는 곳에서 한 작업인데 강진의 병영면 하면 굉장히 이제 그 돌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네덜란드 사람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왔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병영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거기 갔었을 때 돌담들이 있는데 돌담이 다 빗살무늬 돌담으로 다 이렇게 있길래 아, 정말 빗살무늬 돌담이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좋아요. 그랬더니 네덜란드식 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식 담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멜 일행들이 여기에 이제 몇 년간 머물면서 농사 짓고 서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역처럼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 뭐 이렇게 노동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일종의 이제 패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해외에 있는 작가들한테 이거 아냐?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게 16세기에, 18세기에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당신들은 이제 이런 데 같이 와가지고 같이 레지던시 하면서 뭐할수 없겠냐. 그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농촌에 그냥 들어가면 너무 놀라고 약간 어색하고 격리되거나 이러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친구 중에 장구를 잘 치고 한국에서 오래 좀 머문 친구가 있는데 아가사 뭐 이렇게 뭐좀 이름이 길어요. 근데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그 친구 네이밍이 이제 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폴란드 젊은 처자가 강진에 먼저 투입이 돼서 두달 동안 한 것은 이제 장구 꽹가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언덕에 올라가서 열심히 장구 치고 꽹가리 치면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새벽마다 막 언덕에서 막 노란 머리에 하얀 소복을 입고 열심히 뭔가 막 구슬을 한다더라. 그러면서 인근에 소문이 났어요. 아가가 한국말을 좀 조금씩 하니까 아가하고 할머니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하고 신기하고 뭐 이렇게 접근이 되다가 나중에는
문짝이 떨어진 걸 다시 이렇게 붙일 때에도 아가가 와서 좀 보고 있으면 문짝이 다시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가를 자꾸 불러요. 아가는 말이 또 짧으니까 거의 반말이에요. 할머니 밥 먹었어? 뭐 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도 되게 대면대면한 친구인데 할머니들하고 왕성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갖게 되는 거고 할머니들도 외국 사람들이나 작가적인 작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유려하게 그 다음 보시면 저런 작가들이 참여했는데 저런 작가들하고 할머니들하고가 같이 이제 어울려져 가지고 뭐 파티를 만든다, 집을 고친다, 뭐 뭔가 이렇게 뭐 조형물 만든다 이런 작업들을 하니 그런 이제 그 마을에 그냥 못 쓰던 이렇게 마을에 가니 새채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마을에 가니 낡으니까 또 하나 짓고 아까 오니까 부수진 않고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짓고 해서 세 개가 있었는데 이두 채를 같이 고쳐서 이게 집도 명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득 기반이 돼서 일정 정도 이제 그 펜션처럼 이제 운영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이제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봤냐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할머니의 16살 때 시집 가서 또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뭐 집을 나갔다가 신랑이랑 그 친정 아버님이 와서 또 데리고 오고 이걸 몇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방 뚝방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자기 손을 놓고 신랑하고만 이렇게 한참 멀찌감이 떨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16살 이 새댁이 점점 멀어져 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기서 뒤로 갈 건지 그냥 계속 따라가서 자기 삶을 이어갈 건지를 놓고 고민했었다라는 것이 팔순의 인생에 가장 이렇게 자기 자신의 중요했던 어떤 이렇게 시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작가가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파하고 한숨을 푹푹 쉬니까 그걸 그냥 우리 영화로 한번 만들자.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같이 출연해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었어요. 짧은 이제 그 20분짜리 영화 귀로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오프닝 파티였었어요. 아까 그 파티가. 그리고 그 오프닝 하는 날 할머니는 이제 그 꽃다던 16살 아가씨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자신의 영화를 보고 그리고 지붕에 정말 달이 높고 팔순의 밤이 이제 깊어간다. 뭐 이게 이제 제가 친구한테 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 할머니의 인사말이나 그날 막 새벽까지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그냥 달렸는데 그게 사는 맛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삶을 실패한 삶도 있고 또 반추해 보면 부끄럽거나 아픈 삶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함께 그것을 같이 느끼고 보고 그것만으로도 그삶 자체에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그 삶에 대한 어떤 신선스러운 그 과정 자체가 이해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감동, 굉장히 큰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로 변화를 또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상상력으로 농촌을 말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죠. 사회적 기업, 또 젊은 기업과 연계한다. 이런 것은 이제 생각을 먼저 연계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뭐 보통 보면 이제 케이터링 같은 거를 케이터링 하면은 막 굉장히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딱 내놔야 될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도 물론 이제 적정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도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 발육이나 성장이 너무 우리 사회가 좀 더뎌요. 기회가 없다는 건데,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과정도 우리 생각을 해보면 대학까지 이게 지금 뭐한20% 공부하는데 약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 고등학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내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친구들의 약간 좀 서포터즈 같은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디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라. 또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보면 뭐 기회를 잘안 줘요.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화 같은 데에서는 뭐 20대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막 행세도 못하고 뭐 표현도 막 너무 이렇게 반말이나 이렇게 거칠게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안 주나 그리고 성장이 이렇게 더뎌서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한 몫을 하고 뭔가 배우고 열정을 태워서 뭔가를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다 떨어지고
뭐 뒤치다꺼리고 진짜 막 챙겨야 될게 많은 나이에 정점에 서 버려요. 그러니까 정점에 서야 될 나이 때는 그냥 너무 이렇게 멍 때리듯이 이렇게 세월을 또 눈치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조금 더 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꼭 기업을 창업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거추장스러운 거 우리가 이제 관료적이라는 것이 행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관료적 태도, 예?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태도 자체를 좀 걷어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품이라는 것은 또 예의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러라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 관계의 형식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이렇게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구조가 만연해 있는 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료화라는 것이 부르는 병폐들은 상당히 많은 형태의 자율성이라든지 뭐 변화의 에너지 같은 것들을 기죽게 만들어요. 움츠리게 만들고. 그래서 막 무조건 이제 기살리자가 아니라 또 어떤 이렇게 막 창업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회사의 폼들이 훨씬 더좀 젊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젊고 도전하는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또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좀 교류하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큰거 말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로 필요하고 재밌고 감정이나 꿈틀거리는 것들을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에서도 보면 이제 요즘 이제 CSA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농촌에 가서 체험하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촌에 가가지고 어르신은 막소뭐 이렇게 닦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은 와가지고 막 타고 어르신들은 그냥 그 끌고 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거기에서 표정이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표정 있는 대화나 표정 있는 놀이나 표정 있는 어떤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희가 이제 한 번은 농촌에서 이제 무슨 마을 잔치 같은 걸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왔었을 때인데 포도나무나 이런 것도 이제 전지도 하고 이렇게 자르고 그러잖아요. 또 집집마다 이렇게 뭐 그릇이나 항아리나 깨진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걸 같이 나와서 파티 하나를 같이 준비를 해요. 음식도 그냥 마을 어르신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체험으로 온 사람들이나 부모나 이런 분들이 같이 뭔가를 하고 시 같은 것도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신앙독도 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이게 분절적이고 너는 대접받는 사람 뭐 나는 뭐 하는 사람 나는 돈 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어떤 상황 자체를 함께 만들고 그 상황의 주도성을 함께 누리는 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어떤 상황주의적인 태도 자체가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말 이렇게 작고 좀 단단한 연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지리적으로 보면 30km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기계화되고 규모화된 그런 삶에 있어서도 좀 작은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백화점 같은 데서도 백화점에서 막 이렇게 서비스하고 뭐하고 하면서 투철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적어도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막내로 들어갔다, 세컨으로 들어갔다, 매니저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걸 한번 객관화할 수 있고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장사에 대해서 반추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변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그냥 쓰나미처럼 몰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굳건한 토대를 가지고 갈수 있도록 좀 지켜봐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도울 것을 돕고 서로 간의 경제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의 이 거리의 풍경들을 보면요. 양화점, 양품점, 재화점, 뭐 시계점, 뭐 모든 수예품점 이런 것들이 다 핸드메이드였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핸드메이드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술 기반의
남한테 무언가를 줄수 있다라는 데 존재감이 확인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안에 그냥 귀속돼 있거나 어떤 브랜드에 놓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립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점포들이 많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볼로냐를 가자, 뭐 어디를 가자, 협동조합을 보자, 막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세련된 선진화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사회 60년대 후반부터 70, 80년대 중반까지 그냥 우리 사회에 늘 봤던 그런 풍경들이었었거든요.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자기가 인지하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수 있는 사회적 기반, 그런 경제적 기반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앞으로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한 강의였는데요.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